안녕하세요. 복싱 독학의 신관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1일차에 복싱 기본 자세와 제자리에서 뛰는 훈련법을 했죠. 오늘은 이제 그 제자리에서 뛰는 훈련법을 이용해서 앞뒤로 이제 이동하는 스텝을 뛸 거예요. 스텝을 제가 세 단계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1단계 기초 스텝입니다. 아직 기본 스텝은 아니에요. 기초 스텝을 먼저 하면서 중심 잡는 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텝에 맞춰서 오늘 잽까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싱 기본 자세를 기존에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다리를 어깨 넓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1자로 만들었어요. 어깨 넓이 11자에서 왼발은 그대로 한 걸음 앞으로 갔죠. 이 상태에서 오른발은 뒤꿈치를 세워주시고 절대 땅에 안 내려온다 했습니다. 상체랑 같이 오른발 항상 같이 움직인다 했어요. 그래서 몇 시 방향까지 바라봐요? 1시 방향. 그래서 상체랑 오른발은 같이 1시 방향까지 틀어줍니다. 얼굴은 어디 봐요? 얼굴은 정면. 자, 여기서 왼발도 똑같이 오른발 뒤꿈치 틀고 1시 방향 틀고 내려놓고. 그럼 하체 스탠스가 잡혔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뒤로 빼면서 상체는 그냥 편하게 쭉 늘어뜨려주고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턱도 당겨주시고. 자, 오른손 주먹치고, 오른손은 이 너클 파트 밑에 손 마디를 양 오른쪽 턱에다가 가려준다 했어요. 그리고 팔꿈치까지 그대로 붙여서 웅크려주고, 왼손 똑같이 주먹치고, 왼손은 우리 왼쪽 볼에다 놓는다 했어요. 가운데 놓으면 안 되고 팔꿈치가 수직이 돼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살짝 사선으로 틀어주고, 왼손은 턱을 가려주신 다음에 팔꿈치는 어깨 선상에 맞춰주고, 그 팔꿈치 각도는 우리 90도 정도로 벌려준다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뛰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섯 번만 다시 뛰어볼게요. 맞춰서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자, 여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연습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네 박자에서 세 번씩 뛰는 이 스텝에 맞춰서 이제 앞뒤로 이동을 할 거예요. 저희가 네 박자에 맞춰서 세 번씩 제자리에서 뛰었죠. 이제 그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에 앞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복싱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 셋에 앞으로, 그래서 하나, 둘,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해서 하면은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기초 스텝을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이렇게 한 번씩 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상체랑 오른발이랑 같이 움직인다는 그 개념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복싱에서는 앞뒤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복싱 기본 자세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오른발 뒤꿈치 세워주고 몸이랑 같이 1시 방향, 왼발도 1시 방향,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오른손 주먹 쥐고 턱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자, 복싱 자세 됐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제 다리를 한번 보세요. 보고 계세요. 자,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지금 정면 그대로 앞뒤로 갔다 왔어요. 이러면은 틀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냐? 이제 복싱에서는 앞뒤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는데, 항상 왼쪽이 앞, 오른쪽이 뒤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갈 때는 항상 왼쪽 사선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대각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갈 때 다리를 보면은 하나, 둘, 앞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뒤로 갈 때 마찬가지 그대로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하면은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가 되는 거예요. 이 스텝을 오늘은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에 맞춰서 앞뒤로 뛰는 스텝을 기초 스텝 1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할게요. 이 기초 스텝 1을 제가 세 번씩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시청을 하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 옆, 뒷모습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기본 자세는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조금 지겨우셔도 같이 따라하면서 기본 자세도 계속 숙달을 시키세요. 마치 지겹게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오른발 뒤꿈치 세우고 몸이랑 한시 방향, 왼발도 한시 방향, 오른손 주먹 쥐고 오른쪽 턱에 붙이고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요. 허리 편하게 웅크리고 왼손 앞에 내놓고 제자리에서 먼저 두 번만 뛰어볼게요. 제자리에서 발 유지하면서 왼손 내려가지 않게 왼손 딱 올려놓고 오른손 턱에 붙여놓고 세 번씩 두 번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됐죠? 이제 앞뒤로 뛰어볼 거예요. 세 번만 준비 시작. 하나 둘, 왼쪽으로 오른쪽 사선 뒤로,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왼쪽 앞으로, 하나 하나 둘 둘. 자, 이제 옆모습 다시 한번 더.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오른발 뒤꿈치 세우고 몸이랑 같이 한시 방향, 왼발도 한시 방향, 오른손 턱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똑같이 세 번. 시작.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다시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번 앞으로 꿈치 세우고 몸이랑 한시 방향, 왼발도 한시 방향, 오른손 크게 붙여주고 왼손 앞에 내놓고 또 맞춰서 세 번씩 세 번만 시작.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둘,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셋. 뛰고 나서 한 번씩 멈추는 이유는 멈췄을 때 좌우 스탠스가 잘 잡혀 있는지, 손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거를 확인하면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멈췄을 때 거울 보면서 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나, 스탠스 유지되고 있나 이거는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멈추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기본 스텝을 좀 빠르게 뛰어도 되게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잽은 우리 앞손,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왼손, 왼손잡이 자세 경우에는 오른손이 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잽은 어떻게 때리냐? 자, 그잽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다 같이 복싱 자세 한번 더.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오른발 뒤꿈치 세우고 몸이랑 한시 방향, 왼발도 한시 방향, 오른손 턱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주먹 쥐고. 자, 좀 빠르게 갔죠? 점점 이제 빨라지실 거예요. 천천히 이제 영상을 멈추고 한 번씩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너무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자, 이제 잽을 자세를 해볼 건데, 잽은 이제 왼손을 주먹 쥐고 그대로 뻗어서 때려주는 게 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우리가 잽을 어디를 때릴까요? 얼굴을 때릴 겁니다. 얼굴. 그래서 눈, 코, 입, 머리, 귀다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 그냥 포인트를 딱 타겟을 정해서 턱을 때릴 거예요. 턱. 그래서 제가 잽 하면은 왼손을 그대로 뻗어서 턱이나 인중을 향해서 뻗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찌르시는 거예요. 찌르고 돌아왔을 때 손이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이 그대로 왼쪽 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대로 수평선으로 찌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잽을 그대로 찌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뻗고 돌아오는 거예요. 빠르게 잽, 뻗고 돌아, 잽, 쭉, 잽, 쭉. 다시 잽, 쭉, 잽, 잽, 잽. 자, 지금 제가 잽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분명히 잽을 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항상 제가 잽을 낼때한 번만 맞춰서 다시 잽을 쳐볼게요.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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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다시 한번 더.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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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자,
지금 이제 잽을 같이 따라 해보셨죠? 이때 중요한 것은 잽은 항상 필때 팔꿈치가 다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잽을 칠 때는 이 상체를 아직은 안 움직여요. 항상 팔만 뻗었다 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잽 했을 때 몸이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잽을 칠때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팔만 그대로 뻗어서 주먹을 쥐고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복싱 선수들이 힘을 빼고 주먹을 때린다 그러죠. 힘을 빼고 쳐야 주먹이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요령이 있어요. 좀더 정확히 설명드리면은 잽을 칠때 힘을 있는 힘껏 힘을 주시고 때리고 나서 끝에 힘을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먹을 털듯이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팔꿈치가 이거 엘보우 온다 그래요. 그래서 힘을 있는 힘껏 주고 끝에서 힘을 풀려면 팔꿈치가 아파요. 그래서 절대 끝에 힘을 풀면 안 되고 처음에 힘을 빼고 있다가 주먹을 냈을 때 끝에 이 맞는 지점에서 주먹을 꽉 쥐면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잡으면서 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팔꿈치가 다칠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잽을 칠때 약간 무언가를 잡듯이 치는 거예요. 잡듯이. 그래서 잽 하면은 잡듯이 한번 쳐볼게요. 끝에 힘을 꼭 주셔야 돼요. 팔이 펴질 때 힘을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잽 하면은 치고 돌아오는 거. 다시 한번 더 다섯 번씩 해보겠습니다. 맞춰서 제말 구력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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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자, 어때요? 맞춰서 잘 해보셨나요? 다시 한번 더 다섯 번만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오른발 뒤꿈치 세우고, 몸이랑 한시 방향. 왼발도 한시 방향. 오른손 턱에 붙이고, 왼손도 앞에 내놓고. 살짝 낮춰주고, 잽! 툭!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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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했으면 잽이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좀만 더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스텝이랑 같이 맞춰서 할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잽을 낼때 잽을 이렇게 망치질을 하시면 안 돼요. 손을 밑으로 이렇게 팔꿈치만 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손이 수평으로 쭉, 수평으로 팔꿈치를 펴면서 찔렀다 뺀다는 느낌으로다가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잽에는 이제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기초적인 잽이에요. 그래서 잽은 항상, 우리가 지금 잽을 제자리에서 때렸죠? 그래서 잽을 제자리에서 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스텝을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이렇게 뗐죠? 그러면은, 잽 항상 언제 때려요? 앞으로 나갈 때. 그래서 잽은 항상 앞으로 나갈 때 때려주는 겁니다. 뒤로 갈때잽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항상 잽은 앞으로 나갈 때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텝만 또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세 번만. 이제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오른발 뒤꿈치 세우고 몸이랑 한시 방향, 왼발도 한시 방향. 무릎은 살짝만 굽혀 주고요. 어깨 살짝 뒤로 빼고 오른손 턱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자, 먼저 앞뒤로 스텝을 세 번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자, 여기까지 했죠? 우리 잽은 항상 언제 된다 했어요? 앞으로 나갈 때. 그래서 잽을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앞으로의 잽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멈추고, 뒤로 똑같이, 하나, 둘, 뒤로. 이게 잽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꼭 지켜주셔야 될 거. 뒤로 가는 것까지가 잽의 일부예요. 그래서 잽을 하면은 항상 하나, 둘, 뒤로까지가 잽이에요. 그래서 항상 잽을 연습하실 때 뒤로 가는 것까지 연습해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잽을 다섯 번 쳐볼게요. 잽. 잽은 항상 앞으로 나갈 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이때 중심 잡는 거 항상. 다시 한 번 더 다섯 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어깨 넓이 11자, 왼발 한 걸음 앞으로. 오른발 뒤꿈치 세우고 몸이랑 한시 방향, 왼발도 한시 방향. 오른손 턱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중심 낮추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자, 이거를 이제 뒷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루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까지 제가 영상을 뒤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정도 뒤가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